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스윙 리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설명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스윙의 리듬입니다. 리듬이 좋고 나쁘고는 아주 작은 차이죠. 뭐 0.1초, 0.2초 뭐 이런 정도로 작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순히 속도라는 개념이 아니라서 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속도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리듬이 빠르고 급해서 뭔가 스윙에 문제가 생기는 골퍼분들은 많지만 프로들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스윙을 합니다. 정말 번개같이 스윙하는 프로들도 많은데요. 정말 번개같이 빠르고 순식간에 스윙을 하는데 흔들림 없이 잘 치고요. 세계 랭킹 1등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비슷하게 빠르게 올리는데 왜 내려오는 내려오는 모습은 다르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골프 스윙에서 이 리듬이라는 것은 단순히 속도라는 개념보다는 흐름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골프 스윙은 이 백스윙과 다운 스윙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동작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내려오는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방향이 바뀌는 부분 이 부분에서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리듬도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트랜지션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 구간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바뀌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의 리듬과 흐름이 우리와 프로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이 올라갔던 반동으로 다운스윙을 빠르게, 세게 하려고 합니다. 백스윙을 빨리 올리고 이 넘어가는 반동과 탄력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세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나 어떤 물건을 내려칠 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골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동작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옆으로 휘두르는 동작에 가깝기 때문에 옆에서 휘두르는, 스윙하는 동작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동이 생기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반동이 생길수록 내려오는 클럽의 궤도가 흔들릴 수 있고요. 그 반동이 강할수록 상체와 하체의 회전이 방해를 받기도 해서 오히려 빠르게 휘두르기 어려워지죠. 골프 스윙은 내려치는 동작이 아닙니다.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 좀 반동을 줄이는 것이 이런 스윙의 리듬에서는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탑스윙에서 한번 살짝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백스윙, 탑스윙에서 뭐 한 1초, 뭐 0.5초, 0.1초 살짝 멈추고 내려오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멈추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오래 멈추고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점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주 잠깐 살짝 멈추고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처음에는 멈추고 내려오는 것처럼 약간 어색한 흐름이 만들어지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살짝 멈추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으로 연결되는 그런 스윙의 리듬과 흐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반동이죠.
그런 잘못된 반동이 줄어들면서 스윙의 안정감도 생기고 더 빠르게 다운스윙으로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백스윙, 탑스윙에서 이 살짝 멈추는 것이 반동을 줄이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좋은 흐름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탑스윙에서 잠깐 멈추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백스윙을 올리면 멈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좀 부드럽게 여유있게 하게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면 이 탑스윙에서 멈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스윙의 리듬도 여유가 생기고 부드럽게 하게 되죠. 여유있게 부드럽게 올리고 탑스윙에서 살짝 한번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샷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 적당한 리듬과 흐름이 생기면서 달라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